한국대학 국제학부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연세대 UD, 고려대 쿠디스, 이화여대 스크랜턴 국제학부 세개 학부에 대한 지원 자격이랑 그리고 전형의 종류 그리고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각각의 국제학 관련해가지고서 구체적인 전형 방법, 또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준비해야 될것 구체화되는 영상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싸이미 홈페이지라든지 또 블로그, 유튜브 영상들 싸이미 검색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부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세계 빅3 국제학부, 연세대 언더우드, UD, 그리고 고려대 쿠디스, 이화여대 스크랜턴 국제학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모집 인원 총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이 UD에서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의 해외고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국제형 해외고 기준으로 해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기준으로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교과 정량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비교과만을 또 평가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학생부는 교과 성적을 포함해서 교과 비교과 모두 평가합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국내고의 국제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고 학생의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소수 인원입니다.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의 국내고 학생들은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고 학생이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로 지원을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랑, 국내고 학생이 학생부 전형 국제고로 지원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스라든지 ISED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세대의 국제학부의 선골 진골이라고 할수 있는 UD, 언더우드 국제학부 UD 인문사회랑 UD LSBT 생명과학공학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안 통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UD는 해외고 학생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 국제형을 기준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고 학생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기준으로만 UD 인문사회와 UD 생명과학공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다는 사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 전 영역, 특기자나 학생부 종합 국제형과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여전히 중요한 자료고, 추천서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특히 해외고생들 추천서에 있어서 recommendation 추천서도 필요하지만, 카운슬러 선생님의 reference 즉 카운슬러 선생님 기준으로 한 추천서, 이두 부분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작용하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 기준으로 해서 특히 해외고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 학생부 내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에 대한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 한두 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부분을 해외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 평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이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과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가 전형 요소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다만 해외고생이냐 국내고생이냐, 이 기준으로 모집한다고 이해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UD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전형 요소 반영 비율 1단계, 해외고생은 서류 100%, 2단계 면접 40%가 추가돼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마찬가지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인원을 많이 뽑는 부분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이와 같은 부분
부분 것에 있어서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 부분 것과 관련해가지고서 구체적인 사항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려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연세대의 절반 인원도 안 됩니다. 연세대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 인원을 국제학부 모집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5명, 일반 전형 학우부 수용 20명, 그리고 실적 전형,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서 25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은 학교 추천 전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능을 봐야 되고 일반 학생 학업 우수형도 역시 수능 한을 달고 있는 만큼 국내고 학생들, 국내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주고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의 국제학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외국고 학생들 또 특목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관련한 부분이랑 서류 준비 그리고 면접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누구나 면접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는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서류에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한꺼번에 보고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단계별 1단계에서 몇 배수 모집하고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택합니다. 특기자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는 사실이고요. 제출 서류에 있어서 고려대는 이미 자기소개서가 선택 서류로 되어 있는데 연세대는 필수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는 추천서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연세대는 여전히 추천 서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대와 고대를 좀 구별함에 있어서 특히 연세대에 있어서 서류 평가 중에서 용어 부분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비교과 활동 기록표 관련해가지고서 국제인재랑 해외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모 중에서 UD 국제학부는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해당하는 고려대의 서류가 다름 아닌 활동 증빙 서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가 있고 활동 증빙 서류가 있는데 특기자 전형 학생들은 바로 특히 해외고에 있거나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고와 같은 활동 증빙을 별도로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고려대의 각 세부 전형은 잠시 후에 확인하고 이화여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세대는 지원이 두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국제형 해외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국내 학생들 이렇게 양분되어지고 완전히 따로 뽑습니다. 국제학부 UD만 그래요. UD 인문사회와 UD LSBT만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전형이고 해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 국내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로만 UD 인문사회 UD LSBT를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보시다시피 국내고 해외고 관계없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고 25명입니다. 국내고 학생들은 물론 특기자 전형 지원 가능합니다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지원 가능하고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자 전형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 추천은 해외고 학생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해외고 학생 지원 가능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다름 아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이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이 둘 다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고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는 전형이 연세대에 비해서 좀 많죠. 학교 추천,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 그리고 특기자, 또 기획균등의 정원외로 농어촌 학생을 한 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에서 국제학부 딱 한 명을 정원외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네 가지 전형을 통해서 5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화여대는 오로지 말씀드렸듯이 국제화 특기자 기준으로만 국제학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화 특기자 기준으로 해서 네, 국제학부 54명, 고려대보다 3명에서 4명 정도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국제화 특기자 부분 것의 지원 자격, 여러분들이 확인 지난번 영상으로 했고요.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로 많은 인원을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성적과 2단계 영어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화여대가 가장 깔끔해요. 이화여대는 바로 한 개 전형 하나의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연세대학교는 바로 두 개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국제형의 해외고 학생 전형 그리고 네,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의 국내고 학생 이 두 가지 전형을 통해서 네, 연세대 언더우드 UD 국제학부 모집함과 동시에 지원하는데 고려대는 네, 전형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5명,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부 수용 20명, 기획윤 등 농어촌 1명, 실기 실적의 특기자 전형 25명. 이와 같이 무려 4개 전형으로 50명, 정원외로 1명 추가 5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2개, 고려대 4개 이와 같이 전형이 구별되어지는데 이화여대는 불과 한 개의 전형 기준으로 해서 국제학부 전형은 국제화 특기자 인재 54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사뭇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작은 인원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인원이 작은 데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대 국제학부에 합격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연세대 유리라든지 이화여대 스크랜튼은 합격자들의 성적 폭이 좀 고려대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전형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특기자 국제인재 이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국제형 먼저 알아보면은 네, 해외고 학생들만 UD 인문사회, UD 생명과학공학 3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전형 방법이 1단계에서 2.5배수를 서류 100% 기준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배수를 모집하는데 서류 평가가 60%로 급감하고 무려 40%가 면접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1단계를 통과한 2.5배수의 학생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서류 평가 자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국내고와 해외고가 있는데 여기는 하스나 ISED는 국내 해외고를 이와 같이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나눠 뽑는데 UD만큼은 해외고 학생들만 뽑습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은 네, 성적 증명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자기소개서, 추천서, 특히 비교과 활동 기록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방법, 네, 정성적 종합평가, 일반적인 방식이고 서류평가 내용, 제출 서류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네, 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해외고생에게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비교과 영역을 무엇으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해외고 학생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작성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대한 명칭은 고려대랑 이화여대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달하고요.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해외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나요?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할 수 없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외고 학생인데 공인어학 성적 토플 토익 제출 못하나요? 제출 안 됩니다. 자,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대한 대교협 유사도 검정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에 있어서 연세대는 고려대랑 이화여대가 주로 특기자 전형 중심임에, 이화여대는 완벽한 특기자 전형 중심임에 불구하고 해외고생에 대해서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과, 트랜스크립트 성적 기본으로 내주고 비교과 활동 부분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비교과 활동을 바로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세요. 네, 2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 2.5배수 합격하면은 합격이 거의 뭐 코앞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2.5배수, 2.5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최종 합격자 됐었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았었겠죠. 최종 합격자 안 되면은 추가 합격을 기대해야 되는데,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해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은 해외 학생들은 연세대 UD를 최고위 대학으로 생각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단계에서 추가 합격을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가능하면은 면접 부분 것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최초 합이 여러분들이 합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1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를 하는데, 일반 면접입니다.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음. 대부분 국제학부는 영어로 출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영어로 답변할 수가 있으나 이에 따른 가산점이 없음. 즉, 우리말 답변을 해도 되고 영어 답변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 해외고 학생인 경우에. 지금 국제학부는 이 전형, 즉 학생부 종합국제형은 해외고만 언더우드 국제학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학생들은 바로 영어로 답변해도 되고 자신 있으면 우리말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합니다. 연세대의 국제학부 UD를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 네, UD 인문사회 35명, UD 생명과학공학 5명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D 인문사회는 무려 114명을, UD 생명과학공학은 11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국내고와 해외고가 언더우드 국제학부만큼은 국내고는 국내고생들끼리만 경쟁하고 해외고는 해외고생들끼리만 경쟁한다는 사실이 연세대 국제학부의 특성입니다. 지원 자격 뭐 말씀드렸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은 1단계, 2단계, 즉 다단계 전형과 1배수 2.5배, 그리고 서류 평가 면접 비중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 서류 평가 자료 보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서류 평가 방법, 서류 평가 내용 관련해 가지고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 여기서는 학업 역량,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 각각을 좀 강조해 줬어요. 특히 특기 역량 부분 거, 과연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특기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러한 특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분 것에 있어서 해외고는 이 기준으로 국제학부를 지원 못합니다. 국내 학생들입니다. 국내 특목고 학생들이 많고 일반고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합니다. 국내 학교의 그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APSAT, ACT 성적, 이런 부분들 거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 평가 미반영 항목,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 민사고라든지 하나고 AP 과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일부 학교는 IB 과정, 특목고 중에서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IB 과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AP나 IB 점수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국내 학생인 만큼 굳이 SAT나 ACT 준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토플, 토익 점수도 역시 안 받습니다. 반영 안 한다는 거죠. 특기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부의 지침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학업 역량과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을 어디에서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 이 부분 것에 녹아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자소서와 추천서를 연세대학교에서는 필수 서류로 이렇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양식 부분 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인데 심층 면접입니다. 특기자인 만큼 대놓고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면접을 실시한다. 네,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만 하는 인성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영어 구술 면접으로 실시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든 아니면은 특기자 국제인재든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류의 포커스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내 학생과 해외 학생이 완전 구별되어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고려대 이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 국제학부 부분과에 있어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5명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 학업우 수형 20명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기획윤 등 농어촌 학생 1명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 25명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관련해가지고서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부분입니다. 아, 학교 추천이죠. 예전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 고추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 학추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재적 학생의 4% 이내니까 1등급 이내의 학생이라는 부분들이죠. 네, 아주 정말 여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추천을 받는 거면은 무조건 추천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제학부는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형이 이루어지느냐,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인문계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확인해 주세요. 네,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 과학탐구 중에서, 그러니까 뭐 1, 1, 3, 뭐 2, 1, 2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전형 방법, 학생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입니다. 네, 비교과는 하나도 안 봅니다. 오로지 교과만 봅니다. 교과.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국제학부 관련되는 거, 뭐 MUN, 뭐 UN 총회 그런 거 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교과 내신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서류 20, 그리고 면접 20. 이때 서류 20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하는 부분이고, 바로 서류 20에 들어가 있는 서류 부분 거는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 평가에 대한 확인 부분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인데, 면접은 네, 학교 추천 면접 부분이고, 학교장 추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면접이 다소 조금 약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유리한 입장이죠. 일단은 학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면접 방법, 또 면접 방식, 제시문 숙도, 그리고 종합적 평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 등을 내용하기 위한 확인, 서류 확인 면접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어진 질문의 답변, 제시문 면접, 서류 확인 면접, 문제 해결력,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고려대 면접, 특히 학생부 종합 면접도 중요하지만 학교 추천 전형도 제시문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시문에 대한 심층 면접도 있고,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확인 면접도 있다는 사실이고, 네, 면접의 어떤 내용이나 자료는 바로 제시문 그리고 제출 서류이고, 거기서 물어보는 학생의 자질은 문제 해결력, 논리력, 사고력,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모집 단위별로 네, 실시되고 계열별 인문계열에 속하는 국제학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되면 좋죠. 예, 그러나 그 정도 내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서 네, 국제학부 몇 명인가요? 20명이죠. 20명. 이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역시 수능이 인문계 모집 단위인데 네 경영 등급합이 7이니까 학생부 교과보다는 좀 부드럽죠. 네, 등급합 7 기준이고요. 그리고 1단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는 누구나 다 가서 면접을 보는 일괄 합산 전형인 반면에,
학생부 종합은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5배수 그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봅니다. 면접 30%. 그래서 제출 서류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 100%, 교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다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관이고 제시문 면접 그리고 서류 확인 면접, 문제 해결,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부분이고 이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되는 고려대에서 이렇게 제시해 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학부와 관련되는 건 조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기존 동영상에서의 어떤 물어보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에 속하는 부분이고 인문계열의 국제학부 부분 것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해당 면접일 부분 것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대의 국제학부를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그래도 여전히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관련해가지고서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다시피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학부는 인문계에 속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확인해 보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여러분들이 국제학부 25명에 도전을 하고 바로 인문계에 해당하고 1단계 서류 100%고 3배수입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40이에요. 학생부 종합이랑은 달라서 서류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 서류는 5배수였잖아요. 그리고 면접 비중이 30%였는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3배수를 모집하고 면접 비중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비중이 큰 데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서류 평가 내용 다른 데랑 큰 차이가 없는데 특기자 전형에서 특히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있는데 연세대에 해당하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바로 고려대학교는 뭡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활동 증빙 서류입니다. 네, 이 부분 것을 종합적으로 해외고 학생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국내고 학생들은 학생부랑 자소서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시 면접관 2명 이상이 면접을 평가하고 특히 국제학부 관련되는 이와 같은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 영어 에세이 작성과 영어 제시문 숙독 후 인터뷰에 임하는 과정 10년 이상 국제학부 고려대 특기자 전형은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를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영어 에세이와 영어 면접 이 기준으로 학생의 문제 해결력,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활동 증빙서류를 내는 해외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면접도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려대는 많은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형 방법 이해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오로지 말씀드렸듯이 실기실적의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 54명을 모집하고 있고 네, 전형 방법도 전형 한 개이고 전형 방법도 1단계 4배수로 서류 100%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영어 면접 30%입니다. 서류 평가에 있어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학업 역량, 영어 능력, 교내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영어 면접 평가 방법인데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심층 평가한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화여대 국제학부에서 제시문 면접이었고 심층 면접이었는데 이제는 영어 면접을 기준으로 하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 체제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는 고아 같은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보여지듯이 여기서 이화여대는 1단계 서류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학생부 기준이고 외국 고등학교,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 각각의 학생부 기준이 다르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지고 네이스 통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스쿨 프로파일 관련해가지고서 아포스테이 인증 그리고 또 혹은 대사관 공증을 꼭 챙겨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 역시 잘 준비해 주시고
하시고요. 자, 중요한 게 뭐죠? 활동보고서랑 증빙서류입니다. 네, 활동보고서는 입력을 하는 거고 증빙서류는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보고서 네, 인터넷 통해서 입력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연세대가 이야기하는 네, 비교과 활동 목록표라든지 고려대의 활동 증빙 자료라든지 그리고 이화여대의 활동 보고서와 증빙 서류 이와 같은 부분이 특히 실기 전형 즉 특기자 전형에서 중요하게 국제학부에 작용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둬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제학부에 대해서 지금 연세대 UD 그리고 고려대 쿠디스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턴 국제학부의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국제학부 또 세계 국제대학 국제학부를 다 지원하고 또는 그 외의 다른 대학 국제학부를 지원하더라도 철저한 서류 검토가 우선적입니다. 서류 검토에 따라서 여러분들과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각각의 국제학부 특성에 맞는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요. 2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모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2차 전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는 2.5배수가 네, 1단계 합격자들이고 고려대는 전형에 따라서 뭐 5배수, 3배수 이게 좀 다르고요. 네, 이화여대는 4배수를 1단계에서 모집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 합격은 네, 면접에서 결정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네, 사이미에서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현장 모의 면접이나 또는 해외에서 있어서 귀국이 아직 안 된 학생들 또 국내 학교에 있는데 특목고인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리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중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임에서는 오랫동안 국제학부 관련한 전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연세대 UD, 고려대 쿠디스,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턴 국제학부 강하게 추천하고 그리고 추천에 필요한 또 합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또 자소서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이미를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샘 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